뉴질랜드의 캔터베리 대학에서 ADHD를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종합 비타민을 섭취시켰을 때 섭취한 군이 섭취하지 않은 군보다 ADHD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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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박사님과 성인 ADHD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그럼 이 성인 ADHD는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인 ADHD는요, 성인 때부터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지 않고 있다가 점점 주의력이나 집중력 같은 게 떨어지고 내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갔더니 진단을 받는 거죠. 예, 그렇다고 그게 성인이 됐을 때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성인 ADHD지, 이게 성인 때부터 이렇게 딱 시작됐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오늘 그 성인 ADHD에 어떤 영양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세 가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L-theanine 갖고 왔고요. 두 번째는 칼마디, 세 번째는 오메가3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태아닌 성분은 녹차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우려 먹는 차보다는 이제 녹차를 갈아서 마시는 이제 말차를 먹었을 때 훨씬 더 태아닌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죠. 박사님, 그러면 L-theanine는 성인 ADHD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일단은 이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수면을 더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 안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박사님, 그냥 저희가 기분이 막 우울하거나 이럴 때 그냥 단거 먹으면 안 되나요? 단 거를 먹으면 갑자기 이제 혈당이 쫙 올라가면서 기분이 아주 그쵸. 좋아져요. 너무 좋죠. 그런데 떨어질 때는 아주 나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는 굉장히 좋지만 그 이후가 더안 좋아요. 왜냐면 올라간 만큼 훨씬 더 떨어지면서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단 거를 먹어서 이제 이런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셨을 때 이게 ADHD 증상이 훨씬 더 악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칼마디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 칼마디는 그 성인 ADHD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칼슘은 신경전달 물질로 우리가 주의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 마그네슘은 아시다시피 릴렉스, 이완하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 기능 발달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마디를 먹었을 때 우리 뇌 기능도 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되고 신경전달 물질도 빨리빨리 전달되니까 주의력, 집중력 이런 것들도 주의력, 집중력도 더 좋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같은 거는 좀 과하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종합 비타민을 따로 안 먹어도 되겠네요? 제가 연구를 봤더니 이 칼마디와 함께 종합 비타민을 먹었을 때 ADHD 증상이 많이 완화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뉴질랜드의 캔터베리 대학에서 ADHD를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종합 비타민을 섭취시켰을 때 섭취한 군이 섭취하지 않은 군보다 ADHD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단골, 이 오메가3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오메가3는 성인 ADHD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EPA와 DHA가 있잖아요. 오메가3에는 특히 DHA는 우리 뇌의 기능을 활성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좋고요. 성인 ADHD 환자들의 혈중 수치를 보니까 오메가 수치가 굉장히 낮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를 복용했을 때 기억력, 집중력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ADHD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뭐 자극적인 음식, 폭식, 그다음 불규칙한 식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염증 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오메가3 항염증에도 도움이 되죠. 지금 이제 박사님이 네. 성인 ADHD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소개시켜 줬는데, 네. 근데 이 성인 ADHD는 왜 생기는 거예요? 성인 ADHD는요, 두 가지 기전으로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타고난 기질, 기질? 유전적으로. 네. 만약에 부모님이 ADHD를 가지고 있을 때그 아이가 그 ADHD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유전이니까 그래도 한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비슷했어요. 76% 정도 됩니다. 오, 비슷했네요. 중화인 건 아니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게 76%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100%가 다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족 환경, 내가 자라난 환경, 식습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쳐서 그게 이제 버튼이 딱 눌러지면 더 훨씬 더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춰져야지 ADHD가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이 성인 ADHD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린이 ADHD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 ADHD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학교 갔다 집에 오고 그 다음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인은 관계가 너무 많아. 그렇죠.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 일터에서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일을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뭐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일사천리로 해야 되는데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뒤처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 절하가 되고 그러면 내가 자존감이 막 무너지죠. 그래서 훨씬 더 그 증상들이 성인이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인 ADHD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자가진단이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성인 ADHD 선별도구인 ASRS입니다. 근데 이거는 WHO에서 개발한 성인 진단 도구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항목들을 쭉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예, 다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보라색 파트가 있습니다. 보라색 부분에 표시된 것이 4개 이상이면 상담이 필요하시고요. 9개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행히 체크를 해봤는데 성인 ADHD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렇게 간반의 차이로 예. 박사님, 제가 또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성인 ADHD의 진실 혹은 거짓 짠! OX를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이거 나보고 답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네. 박사님 이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상관없어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질문 드릴 거는 네. 소장이 좋지 않으면 성인 ADHD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있다. 있어요? 네. 우리가 장하고 뇌는 연관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이 좋은 균들이 아니었을 때는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ADHD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맞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저는. 특히 성인 ADH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간 관리나 조절, 그 다음에 스케줄을 짜는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단순히 집중력이 없어도 ADHD다. 왜냐하면 단순히 집중력이 없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ADHD에게. 그렇죠. 그럼 나 아닌데. 그러니까는 이게 집중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게 성인 ADHD의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실제로 ADHD가 있는 사람들은 초집중하는 능력이 있다. 예, 있어요. 하이퍼 포커스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만 몰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ADHD는 그거는 가끔 일어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그 성인 ADHD의 궁금한 OX를 했는데요. 네. 저 이제 주시고. 네. 그러면 이 성인 ADHD를 가지고 네. 있는 환자분들은 뭐 뇌가 좀 다른가요? 구조적으로 이제 전두엽이나 기저핵이나 손해의 구조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도 저하가 될 수 있고 뇌의 활성화 패턴이 일반인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인 ADHD나 주의력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 영양소를 보충하면 다 완화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요. ADHD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성인 ADHD는 성인이 되면 딱 나타나는 건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부터의 그게 과거력이 있어야 네. 성인 ADHD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좋았던 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주실 거죠? 다음 시간에는 항산화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산화에 대해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